정말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바로 어깨 통증. 어깨가 이렇게 좀 뻐근하고 아프고 할 때는 이제 괜히 막 어깨 돌리고 하잖아요. 네. 또 혹시 어깨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 어깨가 아프다. 그럼 이제 손에 어디를 자극을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여기도 이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우리 손가락마다 보면은 네 번째 손가락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마다 붙이라고 오늘 그림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혈자리는 우리는 이제 HI38이라고 한 자리는 누구나 아무나 아무 때나 붙여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피로 예방, 회복, 초기 감기, 자세 교정까지 되는 혈이에요. 이 두 개의 혈자리가. 네. 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피로하고 어깨도 아프지만 어디가 아파요? 무력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와 함께 이제 어깨 근육통의 자극 부위인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왼쪽 어깨가 아프신가 봐요. 아픈 부위에다가 네. 저렇게 같이 자극을 해줘도 되지만 저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한 자리가 어깨 아프면은 나타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중앙을 따라서 네. 둘째 마디 옆입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부위가 아플 수 있어요. 이 부위가. 그래서 이 부위를 이런 앞진봉이나 펜으로 이렇게 굴려보면은 아픈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그 자리가 내가 아픈 자리예요. 그래서 동시에 자극을 해주면 좋은데 저는 이 자리가 웬만한 바카스? 뭐 웬만한 피로회복제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자원봉사를 할 때 안 하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미리 붙여줘요. 이것을 미리 붙여주면은 오늘 편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이럴 때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해요. 먼저 제 손에 붙인다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표시가 그 원래 색이 스킨색이라서 네. 이렇게 표시가 나게 지금 색을 칠해왔는데 내가 지금 어깨가 아프다, 어떤 힘든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손도 같이 제가 붙여줘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네. 붙이고 시작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붙이고 시작하면은 양손에 이렇게 붙이면은 덜 피곤해요. 그리고 이렇게만 붙이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해보세요. 네. 안 피곤해요. 덜 피곤해요. 운전할 때도 좀 덜 피곤하다. 네. 그리고 비행기 타거나 운전을 오래 할 때 허리 아프고 막 이렇게 주리를 들잖아요. 이럴 때도 아까 자세 교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편안한 여행도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또는 힘든 일을 할 때 붙이고 하면은 그리고 피로 또는 감기가 올 때 어깨가 무겁고 아프고 이러면서 오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붙여주고 시작하라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좀 긴장도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운전을 하는 분들도 사실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타고 있는 사람도 맞아요. 늘 멀미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멀미라던가 배멀미 하는 분들 지금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차멀미, 배멀미는 그 가족 중에 아이 하나가 차멀미를 하면은 여행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죠. 계획 세우기가 가까운 데로 잠깐 갔다 와야 되고 이러는데 여기 손바닥에 혈자리들이 몇 개 있는 혈자리 중앙에서부터 위에까지는 소화 기능을 좋게 하려고 틈틈이 자극을 주라는 내용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혈자리 마디 아래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도 셋째 마디 아래에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게 해놓고 붙여주는데 이것은 붙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느낌에 그러시면은 여기 손등에도 이렇게 지금 붙이라고 이것은 아무 때나 붙이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여도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이 기마크봉을 우리 이제 직원을 붙여주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여기 귀 밑에 붙이는 자리 얘는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네. 귀 밑에는 이제 이런 것은 의약품이지만 이건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귀 밑에다 이거 붙여주세요. 그림처럼 붙여주고 나면은 훨씬 행복한 여행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붙여준 것보다 사실은 손에 자극을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손에 붙이는 게 좀 여의치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손 운동을 많이 하게끔 하면서 붙이고 여행을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붙일 때는 이런 기마크봉을 붙인다 그럴 때는 큰 거 대형을 이렇게 붙여주는 게 양손에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휴가철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멀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건강 이슈 살펴보면서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건 역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발의 통증. 예. 네. 족저근막염이 그 오래 서 있거나 높은 구두를 신었을 때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꼭 젊은 층만 있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도 70, 80, 60대도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아까 처음에 화면에서 보였듯이 그 중앙에서 내측 외측으로 족저근막염이 오는데 사람마다 이제 아픈 점이 약간 틀리겠죠. 그래서 저 발바닥에 이런 이제 저런 금봉이나 이런 기마크봉을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 손에서 아픈 점을 찾아보세요.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실래요? 근데 이것도 찾기가 여의치 않다. 아까 우리 배운 거 깜찍 키워서 해보세요. 그래서 틈틈이 일하실 때 손을 내가 컴퓨터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어떤 필기구를 만지지 않고 있을 때는 얘를 가지고 자극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발을 딱 땅에 디디려고 하는 순간 찌르륵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이 발아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손가락 끝을 눌러보면은 제일 아픈 자리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 일하실 때도 이런 기마크봉이나 금봉 같은 것을 붙여주면은 훨씬 시원하다고 저는 물론 족저근막염이 안 왔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아픈 강도라든지 얼만큼 심하게 아픈지 이런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은 무척 심하게 아프신가 봐요. 그럴 때 제가 발바닥에 아까 그림처럼 붙이고 손에서도 이걸 이제 상응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 오지에서 끝마디에서 어딘가 찾아보고 왼쪽이 아프면 왼쪽 끝마디에서 손톱 아래 마디 있죠. 거기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후적으로 손톱으로도 자근자근 눌러보면은 아픈 부위가 나옵니다. 그 자리를 늘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밥 먹을 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틈만 나면 만져주면은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푹신한 신발도 신고 이렇게 하면은 그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좀 해야지 효과가 더 극대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누를 때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강도까지 눌러야 할까 아니면 뭐 얼마 동안이나 누르고 있어야 할까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주 하면 좋다라고는 하셨지만 얼마나 세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좀 누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 남의 손은 말고 내가 내 손을 자극했을 때 가장 좋아요. 남의 손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깍지 끼고 또는 조첨 자극 이런 걸 했잖아요. 심하게 아프면 좀 더 세게 눌러주고 그냥 어느 정도 아우 좀 아프네 그럴 때는 적당하게 힘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심하게 아프면은 그 아픈 점이 유난히 더 아프게 나타나요. 할 정도로 나는 네. 아프게 누르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도 저 안에서 경험을 해보셨죠? 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심하게 누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그 자리가 유난히 아프게 나타납니다. 네. 눌러보면서 좀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찾아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강의 과목은 생활 속 응급 처치입니다.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30분에서 60분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 지압 운동 좋고요. 원기 증진을 위해서 수지뜸 요법 곁들여주시고 영양 보충과 조절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고 또 건강기구 늘 곁에 두고 자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응급처치에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평소에 어떻게 해서 우리 체력을 관리해 나가는가, 뭐 체온도 좀 유지를 하고 면역력도 유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활 속 응급처치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있고요. 김영주 강사님과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수지침으로 응급처치 혹은 생활 속에서 내가 아픈 부분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서울적 02-3772-9433, 02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문자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저희가 시청자님의 문자 만나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312번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직업이 이제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종종 서서 일하는 관계로 가끔 장딴지가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이 장딴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공감이 좀 되거든요. 이 다리의 통증이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번 아프면 정말 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이 다리 아픈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장딴지 아까 이제 설명을 마디마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장딴지다 하면은 뒤에 이렇게 물렁물렁한 요 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에서 뒷면이에요. 뒷면. 손에서 뒷면. 앞면이 아플 때는 손 앞면에서 자극을 해주고 뒷면이 아플 때는 손 뒤에서 자극을 해주는데 다섯 번째 손가락.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 장딴지가 아프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둘째 마디에서 셋째 마디 사이인데 주로 이 부분에서 약간 색을 칠한다면은 요 부분 쪽에서 많이 아플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극 기구가 없다면은 손톱으로라도 이렇게 자극을 주고 기마크본 같은 걸 붙여주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아까는 깍지 끼워서 하지만 이것도 깍지 끼워서 그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 사이를 틈나면 이렇게 마사지를 전후좌우로 그래서 한 손은 앞에 한 손은 뒤쪽에다 놓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다음에 손톱으로 자근자근 이렇게 시원하네요. 자극을 주는 방법. 그래서 왼쪽이 아플 때는 왼손에서 오른쪽이 아플 때는 오른손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 사이 네. 뒷면에서 자극을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의 문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99님의 문자인데요. 요즘 많이 덥고 습하잖아요. 제가 여름만 되면 피곤함과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피곤함, 무력감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죠? 네, 무력하면은 너무 아무것도 이렇게 움직이기 싫고 그쵸. 하기도 싫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하나를 알아도 좀 알고 넘어가자 해서 그 제가 네 번째 손가락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에 손톱 아래하고 마디 중앙에 붙이는 혈자리를 여러 번 올려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 자리가 피로함을 줄여드려요. 피로함을 줄어드리고 그다음에 무력해요. 기운이 없어. 매사에 이러면은 아까 우리 했던 이 폐기맥이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다가도 자극을 해주는데 제일 좋은 것은 가운데 손가락 첫째 절하고 둘째 마디 중앙 여기에다가 이런 기막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기막크봉을 붙여주고 네. 여기다가 붙여주고 또는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자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 이렇게 네. 붙여주면은 무력감이라든지 심장이 피곤했을 네. 때 피로 해소에 도움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이 되겠습니다.